우리가 보고 있는 것이 글라스고 대성당입니다. 이 글라스고 대성당은 1200년대 초부터 건축이 돼서 약 200년이 넘게 오랫동안 건축이 됐던 곳이고요. 이제 그 앞에 가서 또 보겠지만 여기는 문고라는 AD 6세기, 7세기 이때 그분이 여기에 교회를 세웠던 그걸 기념해서 그 자리에다 다시 이제 성당을 만든 거예요. 그리고 여기 오른쪽에 보시면 이게 글라스고 시청입니다. 그리고 시청이고 그 시청이 뒷변 쪽이 시의회라고 얘기를 해요. 그래서 이 오른쪽에 보시면 이제 존 낙스 동상이 있는데 이 존 낙스 동상은 1825년경부터 이 지역 교회와 목회자들이 함께 이제 모금을 해서 여기에 동상을 건립하기로 그렇게 했는데 사실 존 낙스는 1500년대 사람이잖아요. 그럼 거의 300년 정도 지난 다음에야 존 낙스에 대한 평가를 다시 하고 이분의 동상을 이렇게 시의회가 마주 보이는 시청이 마주 보이는 곳에다 가장 높게 이렇게 동상을 만들었습니다. 그래서 이 존 낙스에 대한 평가는 참 다양해요. 너무 과격한 선동자라는 그런 표현까지도 하고 또 우리 개혁주 입장에서는 존 낙스는 우리 장로교 창시자이기도 하고 여러 가지 면에서 우리 존 낙스를 빼놓고는 얘기할 수가 없죠. 그래서 우리가 이 존 낙스를 여러분들이 이제 보는데 여기 오른쪽에 오른손에 보시면 성경을 들고 있고요. 왼손으로 이제 그 성경을 가리키면서 설교하는 그 존 낙스의 모습을 이렇게 동상으로 만든 겁니다. 그래서 이게 이제 1825년경부터 모금을 해서 약 몇 년에 걸쳐서 이제 모금이 되고 이게 완공된 것은 제가 기억하기로는 1830년대 초에 완공이 됐다고 그렇게 얘기를 들었습니다. 그래서 이 존 낙스는 이 스코틀랜드 종교개혁에 있어서 너무 중요한 인물이고 또 우리 장로교회 입장에서는 정말 빼놓을 수 없는 중요한 분이죠. 그래서 그렇게 기억하시고 여기 그런 내용들을 좀 보시고 여기 앞에 이 교회는 성당은 약 200년에 걸쳐서 지어진 아주 큰 성당이고요. 지금도 여전히 예배하고 있고 스코틀랜드에서 종교개혁이 일어난 후에는 이 교회 안에 내부의 여러 가지 것들이랑 파괴가 많이 됐는데 이게 나중에 다시 이제 복원이 돼서 지금은 많이 이제 처음 그런 상태를 많이 복원을 해놓은 그런 상황입니다.